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돌려보니까 1970년 5월 18일 당시 광주항쟁 일어나기 전 아마 서거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대비 모태로 체포됐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75년 5월 13일날 긴급조치 구호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38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유신 정권이 들어서 다시금 국민들에게 유신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모든 내란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의와 진리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이러한 사람들의 행복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노동자들이 200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정당한 국회의원의 구원활동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들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국민들의 국민 무신지를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